정말 색다른 모습. 아, 그렇게 그냥 SNS 도배를 했더구만요. 예. 아무래도 좀 새로운 변신이니까 변신한 거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시긴 하셨는데 네. 점점 더 좋은 연기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지우 씨는 기존의 청순하고 화려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종일관 무표정하고 딱딱한 말투를 가진 미스터리한 인물로 완벽히 변신했는데요. 명령입니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시키는 것은 뭐든지 가능한 만능 가사 도우미. 이 미스터리한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 특히 눈빛 연기에 많은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눈빛으로는 어떤 거 좀... 못 느끼셨나요, 방금? 별걸 다 시키는구나. 못 느끼셨나요? 성수에 너무 털털하시고 웃음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어려워요. 첫날 첫 촬영부터 웃더라고요, 갑자기. 자, 제가 그 촬영 현장을 찾아갔었거든요. 그때도 최지우 씨 웃음을 참지 못해 정말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막바지까지 웃을 수 없는 최지우 씨의 고생스러운 노력이 극의 긴장감을 더해주겠죠? 수상한 캐릭터 완성을 위한 최지우 씨의 고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지우 언니 부채질 좀 하고 가실게요. 더 보이죠? 그렇지만 밤에는 다 저를 부러워한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커서요. 어찌나 다행인지. 낮이나 밤이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패딩과 한몸이 된 최지우 씨. 저기요. 웃음만 포기한 게 아니라 스타일까지 포기했습니다. 맞아요. 계속 저렇게 나오세요. 한 몸으로 계속 그냥 빨아 입으신 거야? 아, 똑같으면 몇 개예요? 지우 힘입니다. 네, 지우 힘이세요. 뭐 파카는 세 벌이고요. 아, 조금 많이 해. 좀 더 많이? 파카인데? 파카 한 30벌. 뭐죠? 아, 이성재 씨가 굉장히? 네. 두 분이 호흡이 너무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의상이 자, 좋아하는 색깔 하나, 둘, 셋. 검정. 아, 천생의 연... 아, 결혼하실 거죠? 남의 가정 파탄 시키고 있어요. 이성재 씨는 우리 최지호 씨랑 굉장히 또 친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최지호 씨는 또 아, 그냥 그럭저럭 아니, 본인 입장에서 틀린 거죠. 나는 아...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친해졌어요. 주관적인 제가 거죠. 친해지고 어제 커피도 많이 타주고 저는 근데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러지 마요. 자, 극중 내 아이의 아버지인 이성재 씨. 실제로는 기러기 아빠면서 연예계 대표 딸바보죠. 그런데 이번엔 좀 서툴고 부족한 아버지 역을 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하고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약간의 귀여움? 귀여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거. 뭐 문득문득 나오잖아요, 제가. 목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거 할 때 있어요. 예. 네. 지금 극 중에서는 내 아이 아빠로 나오는데 실제 따님 어디 계시죠? 캐나다에 있죠. 아. 예, 인영아 채영아.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남자친구 너무 많이 사귀지 말고 바뀌는 건 좋지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만나고 헤어지기 바란다. 늘 파이팅하고. 쿨한 아빠예요. 파이팅. 아. 이럴 때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아이돌 그룹 잘 모를 때 전에 한번 차인이 키. 예. 차이니 T였죠? T라고 얘기해. T 참아. 아, T라고 했는데 저는 뭐 그래서 뭐 T로 듣고 뭐 잘 모르고. 근데 같이 있었으면 더 많이 알았을 텐데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잘 모르고. 최지우 씨는 뭐 가족분들도 좀 많이 독촉을 하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새 언니도 그렇고 일하는 여성의 그런 모습이 되게 좋은가 봐요. 되게 오히려 부러워하던데요. 새 언니가 결혼 생활이 좀 힘들죠. 연예인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배우도 괜찮아요? 네. 배우도 괜찮고? 특별한 이상형은 없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고 네. 좀 약간은 제가 좀 존경할 수 있고 네. 같이 있어도 좀 네, 심심하지 않고 네.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맞네요. 사람이 네.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건 없지만 현실에는 그런 건 없을 것 같네요. 봉유 씨는 웃지 않는 게 아니라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에 둘러싸인 가사 도우미 최지우 씨와 위기 속의 내 아이들.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할게요. 네, 한범의 시청자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수상한 가정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해가 진행될수록 더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인 드라마가 될 것 같으니까 사랑 많이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수상한 가정부 화이팅! 네, 최지우 씨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시죠. 명령입니까?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대산 씨. 네, 요즘 신세대들은 으르렁대는 이 12명의 남자를 모르면 외계인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세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엑소와 그 안의 한떨기 장미 태양과의 만남. 젊은 눈높이 한번 높여보시죠.
삼촌 팬들의 영원한 로망, 마냥 귀여울 것만 같은 소녀시대 꼬꼬마 태연이 여인의 향기를 가득 담고 돌아왔습니다. 아, 보기만 해도 상큼해지는 미소와 질투를 부르는 우유빛깔 피부, 예쁘단 말로는 부족하네요.